아무튼 뭐 활기차서 보기는 좋군요. 뭐, 아, 뭐 어찌든 간에. 그 오늘 처음 온 사람 어떻게 뭐 들을만해? 이게 처음에는 다 낯설은 거예요. 이 용어도 낯설고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다 처음 듣는 말이니까 본인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고 요거를 좀그 따라가려고 그러면 3, 4월 달 강의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한번 빨리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예, 훑어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수업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듣기 힘드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오늘 한 파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수업할 거 한번 들어보든가 이렇게 들어서 이게 반복이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만 될 거예요. 그 일찍 결혼한 거 아니야? 예, 아이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일찍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 둘다 눈이 높았다든가, 예? 예, 그래서 일찍 결혼했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 부인이 이 공부하러 나간 거알거 아니야? 예, 그러면 여기 기를 쓰고 해야 돼. 그 무조건 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학교 가서 성적이 나올 거 아니야. 성적이 잘 나오면 관계없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누구 탓으로인가 돌린다고. 그걸 본인이 입증을 해주면 곤란하다고 그게 평생 가니까 기를 쓰고 따져야 되는 거야. 하는 방법은 쭉 읽어보고 영어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들고 와서 자꾸 물어봐야 돼. 들고 와서 예, 그래야지만 빨리 개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여기 또 유일한 청일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뭐잘 챙겨주겠죠. 그죠? 그래. 자,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게 특성을 배우는데요. 이 특성에서는 토지의 자연 특성이 중요해요. 자연 특성이. 근데 여기를 우리가 학습할 때는 부동성이라는 애가 있고, 부증성이 있고, 영속성, 네,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위에 거요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을 물어보든가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문제로 낼 때는 얘네 셋만 내요. 셋만. 여기 있는 요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여기 있는 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5년 사이에 출제가 됐을 때 답은 이거 둘에서 나온 거예요. 얘가 26회, 27회, 그 다음에 작년. 얘가 28회, 29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는 얘네 둘만 가지고 답으로. 네. 그리고 이제 얘가 나왔을 때 20, 아마 8회 땐가 하는 것 같은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이렇게 했을 때 1번을 이제 부증성을 주고요. 뭐 부동성을 주고, 영속성을 주고, 개별성을 준 다음에 부증성이 한번더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두 개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넣어준다는 얘기는 답을 구성하기 위해서 배열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요때 답은 5번이 답이었어요. 부증성이. 네, 그래서 얘가 지문으로는 잘안 들어와요. 주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라는 건요. 이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파생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생 특성은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얘가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돼요. 즉 물권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죠.
즉 소유권에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동사는 점유로서 표시할 수 있어요.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새로 구입한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번에 분양받은 주택이다, 이번에 매매한 토지다, 이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무슨 제도를 필요해요? 등기라는 제도를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류로서 입증을 시켜줘야 돼요. 그 우리가 등기라는 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이유를 얘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시장을 국제화시켜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죠? 시장이 국제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국제화됐다는 게. 자,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이 국제화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으로 국한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풍광으로 보면은 제주도 좋죠.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교육 관계 생각하면은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역 시장별로 위치가 다 틀리고 걔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지역 시장별로 주거 환경이 다 틀리고 거래되는 가격 틀리고 임대료 틀리고 거래 관행 틀리고 다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싶어도 거래할 수 없는 지역이 존재해야 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A씨 자동차에서 승용차 하나가 신차가 출시가 됐죠. 걔는 전국 어디에서 거래됐든 간에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품질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국지화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서. 그죠? 그래놓고 얘가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 서브 마켓이 존재하죠. 이 도시도 주택 시장이 존재하죠. 제주도도 주택 시장이 존재하고, 그죠? 모든 지역을 가게 되면 주택 시장이 존재하는데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려요. 어느 지역은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요. 반대로 공급이 남아도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양을. 모자라는데 그다음에 남는 데를 조절해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 가지고 탁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움직이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임장 활동이라고 해 놨죠. 임장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집 보러 다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보러 다니는 게 임장 활동이에요. 땅 보러 다니는 게. 왜냐하면 걔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죠. 그 토지가 놓여 있는 것이 농업 지역이면 농사 지어야 돼요. 그죠? 제주도 같이 어떤 관광 이런 게 발달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뭐 예서 펜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기획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 토지와 멀리 떨어진 이 위치의 토지는 서로 지대가 틀리죠. 그러니까 위치 지대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게 하죠. 여러분 집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될 때와 공장이 조성이 될때 있죠. 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보자기 꺼내가지고 집을 포장해서 다른 데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성격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하면은 일단 제일 위에 올라온 애들이 강남 3구잖아요. 걔네부터 일단 규제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지자체에서는 2·4분기 있죠?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수 있어야 돼요. 부동성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증성이에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이 토지 있죠? 얘는 이 생산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이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증성의 또 다른 표현이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얘기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간척사업 있죠. 예, 뭐 이거 하면은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토지 경제학에서는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얘는 딱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물로. 근데 걔도 뭐로 보는 거예요? 걔도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비용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토지 자원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릴 수 없다라는 게 부증성의 사고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파생 특성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예,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재화의 가치라는 것은요. 그 재화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1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비용이 제로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가 역시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거를 갖죠. 예, 토지 가치를 갖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제로인 애가 어떻게 가치를 갖게 되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토지로부터 얘를 얻을 수 있어요. 지대를.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얻는 지대 있죠. 지대가 토지 사용료잖아요. 이 사용료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토지 가치도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적으면 토지 가치도 낮게 평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정도 나온 거예요. 시험상에서. 그래서 얘가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토지의 소유 욕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위치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토지를 또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예. 또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부정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토지용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집약화 시키는 거예요. 집약화. 그래서 그게 또 여러분 표현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토지용을 집약화 시킨다는 건요. 우리가 이제 지대론 할 때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생산물을 생산할 때 토지하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심과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는 우리가 추가로 생산할 수는 없는데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공간을 수평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간 구조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수직적인 구조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는 게 집약적 이용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사용하고요. 상대적으로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용을 예, 집약화시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 얘는 어떤 부분이 또 여기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이렇게 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있죠. 이거를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예,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응?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요. 가격이 1%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평당 단가가 1,000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양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로? 예, 수직선. 부원은 뭐로? 0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구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증성에서. 예.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예,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예외적으로 국토 면적, 공인순면 매립 이익을 통해서 또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는 부증성의 예외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토지 자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영속성이에요. 자, 영속성이라는 건요.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으로서의 토지는요. 시간의 경과나 또는 이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속성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요. 토지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얘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얘가 파생 특성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상각 얘기하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성립이 안 되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소유에 따른 이익을 자본이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있죠. 이거를 운용이익 또는 소득이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 얘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예, 여기 있는 요 분필 있잖아요. 분필 이걸 100원에 사가지고 내일 오는 선생님에게 이거를 80원에 임대를 주면 일주일 뒤에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쓰면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토지는 안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1년, 10년, 100년, 500년을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97년도에 이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홍콩 반환했잖아요. 100년 쓰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100년 쓰고 돌려줬을 때 홍콩이라는 섬이 닳아 없어진 게 없죠.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져서 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소모성 재와 달리 얘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또 우수하냐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가치 보존력이. 그죠?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요. 예, 가치 이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왜 그 집 그 장롱에 있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있죠? 예, 그리고 골드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 키로짜리 뭐 100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평상시 우리 걔 잘 사용 안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잘 안 끼고 다니죠? 다이아몬드. 다른 거 낄 거 많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그거 내다 팔면 바로 돈 돼야 안 돼요? 바로 되는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다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토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서 뭐를 선호하는 거예요? 토지를 선호하는 거예요, 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좁은 면적에서 실상 개발을 많이 시켰다고요. 개발이 잘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다 보니까 전부 뭐 국가 땅이거나 회사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땅 갖고 있으면은 토지 소유에 따른 보상 있죠. 예, 이게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제일이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 뭐 사고? 땅 사고. 그 땅 소용돼서 보상받아서 또 돈 들어오면 또 뭐 사고? 땅 사고. 그렇잖아요. 올해 토지 보상비만 어마어마하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보상받았는데. 그럼 또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들어오면은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 않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영속성에서는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잘 들어와요. 관리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가장 수명이 짧은 애 중에 하나가 하루살이잖아요. 네. 하루살이가 피부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이 20대 이후로 화장과 분장과 포장과 변장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리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짧으면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이나 성형외과는 다 문 닫아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루를 즐기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서 그 성형수가 하고 그걸 또 수술 아물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죠? 수명이 기니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 물어볼 때 관리라는 단어가 잘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개별성이에요. 자,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요.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냐면 모든 토지의 위치가 다 틀려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으니까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틀리냐면 가치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파생 특성에서 보게 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건 상품의 동질성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물일가의 법칙은 현실 시장에서도 성립은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스타땡땡 커피 갖고 얘기 드려봤지만 그게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원두를 로스팅해서 팔아도 가격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게 판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 상에 올라간 것도 많아요. 지난번에 그렇지만 자원 소비도 빠른 편이고. 왜 모든 나라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자원이 있으면 베트남 같은 나라는 한 12월 정도 돼야 다 쓴대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얘네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요즘은 10월 달 정도로 땡겨줬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4월이면 다 쓰는 거예요. 4월이면. 1년 쓸 자원을 몇 월 달이면? 4월이면.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 있죠? 유럽연합의 두 배예요. 물 소비량이. 물 무지장이 많이 쓰는 거예요. 전력 소비량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우리나라가 물하고 전기를 그렇게 펑펑 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부가 공급해 줘서 그런 거예요. 정부가. 국가가 공급하니까 싸게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민영화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민영화되면 물을 그렇게 쓴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물 이제 배급받아서 쓸 텐데 물 한 동 사갖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도 서열순으로 쓰는 거예요. 서열순으로.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쓰고.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집에 지내고 있을 때 쓸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귀에 느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예전에 상하수도 시설이 잘 설치가 안 됐을 때는 동네마다 물차 다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통 이거 들고 다니면서 물 한 통에 얼마 해갖고 돈 내고 물 받아서 쓰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쭉 줄 늘어서 있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뭐 빗물 받아서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불편함을 모르는 거죠. 근데 뭐든지 지금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기의 문제가 있으면 난리 난다는 거죠. 전기 문제. 뉴욕에서 한번 그게 발생한 거잖아요. 뉴욕주가 전쟁 사태에 빠져가지고 근데 뉴욕에 가게 되면은 고층의 오피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십몇 층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도 고장이니까 걸어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간신히 올라가지고 목마르니까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꺼져 있으니까 음식 상하고 난리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전력에 대한 과소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게. 그런 거지.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때만 그때만 조금 관심을 갖다가 지나가면 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일상으로 되돌아갔다가 월요일 돼서 저희 화요일 돼서 학교는 시간 들어오면 잔소리 조금 듣고 말지 뭐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뭐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틀리면 나와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학창시절 같이
성적표 만들었고 집으로 그죠?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그 저기 뭐요? 배우자 사인 받아오라고 그래야지 아마 성적이 좀 늘어나던데. 근데 배우자도 안 될 거예요. 배우자야 뭐 눈빛으로 제압이 가능한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없고 올해 꼭 합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만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 공부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2년을 목표로 왔다. 또는 3년을 목표로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오래 있으면 잘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떠나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신분이 있잖아요. 사업으로 일가도 이루고 이제 은퇴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몇 년 있어 봤는데 재미가 없죠. 그러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선하고 좋겠어요. 그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있고 좋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한 3년을 목표로. 예, 그러니까는 뭐 완만하게 가는 거죠. 완만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시간이 많으니까 남아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어떻게 주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올해 졸업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졸업하고 나면은 한 달간은 후유증에 시달릴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지내던 게 시간이 즐거운데 합격자 그렇다고 계속 들어올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한 달간은 학원 근처를 배회하다가 그러다가 뭔가 딴 길을 찾겠죠. 예.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면은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합격을 하면.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인접성이라고 해놨죠. 근데 가로 열고 연결성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나눠서 쓰고 있다고요. 경계를.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가 간에 보면은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소유 간에도 경계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도계, 군계, 그 다음에 개인 소유 간의 경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일 때 갑이 이렇게 집을 짓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담장 하나 정도.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장 하나 정도의 이 면적인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 땅에 대고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인접성이라고. 그러니까 얘만 잘 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잘 지었지만 옆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든가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하냐면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에서 파생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제자들이 잘 활용을 안 한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우신 거죠. 토지의 자연 특성을 해서요. 부동성. 예로 인해서 뭐를 이동시킬 수 없어요. 예,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 있죠. 얘 때문에 물리적인 절대량이 있죠. 이거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엄청난 제약 조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축한 모든 거는 바탕에 다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요. 필요하다고 생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인문 특성이에요. 인문 특성은 요 자연적인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낸 게 이거라고 그랬죠.
예. 지리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는 없어도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드렸던 예 중에 하나가 세종시의 전신이 충남 연기군이었어요.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가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얘네 지리학적 위치가 바뀌었냐면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인구 밀도가 종전보다 늘어났고요. 연령대가 훨씬 더 젊어졌고 가격도 원래보다 비싸졌고 법의 적용에 대한 관계도 또 틀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강남 있잖아요. 강남에 직장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강남 근처에 주거를 정하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딘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강북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유력한 지역이 강서 쪽이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가는 뭐가 없냐면 지하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주거를 정하기가 애매했을 때 그때 일로 지하철 9호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근성이 확 좋아지죠. 원래 있던 위치는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식의 변화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더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양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등장한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가만히 봤더니 토지는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용도를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공급이 가능하냐면 이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용도적 공급이. 얘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요. 아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있죠. 예, 지구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우리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중에 임지로 한 70% 정도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농지로 한 20% 쓰고요. 택지로 한 10% 썼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택지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때 얘를 여기다가 알파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 있죠. 그러니까는 70에서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임지는 69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택지는 10 플러스 1이 되니까 1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체적인 양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러니까 용도적인 면에서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을 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써야겠어요. 예, 이 조건은 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용도를 선택할 때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최유효 이용이 안 되면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뭐를 찾아가야겠어요. 그렇죠. 최유효 이용이라는 걸 찾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놨죠. 예, 적지론이라는 게 이거예요.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가는 것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입지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정해주는 것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적지론이라고 그래요. 주어진 위치에. 근데 이게 용도를 정해줄 때는요, 이 부지만 놓고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주변 토지하고의 어울리는 과정을 다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놨죠. 네, 창조적 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어진 위치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걸 창조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후보지 이행지 아시죠? 네, 농지로 쓰던 곳을 택지로 바꾸면 그렇잖아요.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나온 애가 분할 및 합병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얘는 얘네들을 지원해 준 역할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하고 뭐하고요? 위치의 가변성을. 이게 없으면 용도 변경이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이 도시도 원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조그맣게 이렇게 농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포, 조그만 식당 뭐 이런 거 있고요. 뒤에 이렇게 소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농가 주택이 있죠. 뭐 이렇게 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논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 뭐 경운기 다니거나 많은 길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도시적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2차선 도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도로가 새로 열린다고요.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러면은 여기 도로변에 있던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뭐 이 도로는 이제 흡수가 되고 큰 도로가 열렸잖아요. 그 여기 있는 조그만 점포들로 이 토지를 사용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좀 더 규모가 큰 건축물이 들어서야 될 때, 그러면은 개발업자는 이 주변 땅을 다 사들이겠죠. 그래서 얘들 다 철거하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겠죠. 그래야지만 지금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이게 분할 및 합병이 안 되면은 위치의 변화라든가 용도 변경을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옛날 시설 그대로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인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 특성은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특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14페이지 상단 박스에 있는 위치의 가변성이 있죠. 예. 걔를 항목별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예, 굳이. 그래서 이 부동산 특성에 대한 거는요, 외우시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만 조금 하면요, 답은 쉽게 맞추게끔 줘요. 이쪽은.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에 가시면요,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네. 예, 요게 이제 부동산 속성이라고 해놨는데, 요게 이제 토지의 본질적 가치에 관련된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가 한 7가지로 구분을 해준 건데, 그걸 우리나라의 김영진 교수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게 공간하고 위치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정도 여러분들이 배워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간이 있죠. 예,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의의를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은 매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예, 3천 공간이자 얘를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3천 공간, 입체 공간 얘기했을 때요,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가 수평 공간이고요, 여기가 뭐 공중, 여기가 뭐 지하,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토지를 공간으로 인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일단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가치를 평가하거나 개발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이 공간은 수평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중하고 어디까지? 지하에 미치는 이 활용성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 있죠. 예, 그 크기에 따라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으로 보장을 받는 근거 있죠. 이게 옛날에 비해서 확대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농사 지을 때 있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여기를 봤을 거라고요. 수평을. 그 이상의 공간은 쓰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현재 산업사회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확대된 거죠. 우리민법 212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해 준 거니까. 그래서 공간을 인식을 할 때 좀 더 많이 확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지하 공간을 그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요즘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이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울에서 수도권 있잖아요. 대심도 지하철 있죠.
예, 그 지하철 공사를 할때 지자체에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하철이 우리를 예, 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막 용역 발주 놓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왜? 앞으로 결국은 이 지상으로 이용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띄우거나 아니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고가도로가 실효성이 없다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고가도로가 철거됐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대심도라는 거는 지하 40m 이상의 깊이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보상비가 현격히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라인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요때 끼어들어서 들어가 있어야 예, 주변에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할수 있는 거지.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조금 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거 따로 사업비 따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를 이 관내를 거쳐가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당연히 빨라지죠. 지하로 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시속도 빠를 거 아니겠어요? 역도 몇개 없을 거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뭐 화성, 동탄 뭐 이런 쪽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데 뭐한 10분, 15분이면 그냥 휙갈수 있을 정도. 엄청나겠죠, 그게. 그러면 이제 걔가,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일반 여기 쓰는 데하고 급행이 쓰는 데하고는 시세가 틀리다고. 근데 얘가 또 여기 거기 들어선다 그러면 그건 또. 근데 아무래도 기존에 여기 설치가 가깝게 있는 데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연계 환승을 해야 될 테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관, 물론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현업을 하실 때이 공간을 활용성에 대해서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자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면 그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있죠. 아, 이거는 이제 영미법상에서 구별하는 건데요. 여러분 시험에는 이 제목을 달고 두번 나온 거예요. 예. 이 영미법상에서는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면 내용적 범위라고 있어요. 내용적 범위는 점유권, 사용권, 그 다음에 처분권이라고 있고요. 공간적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지표권, 지하권, 그 다음에 공중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다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로 냈다는 얘기는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죠.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그래서 이게 지표권이라는 건요, 토지 소유자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죠?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그다음에 물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이 물에 관한 권리는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물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여긴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때 한번 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유역주의는 주로 습인 지역에서, 선용주의는 주로 건조 지역에서. 우리 민법은 못 쓴다 그랬어요. 네,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인 지역이라는 건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건조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유역주의를 채용하면 수로 주변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수 있는 거예요. 나눠 쓰다가 물이 좀 부족하더라 할때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뭄을 겪다가도 비가 오면 해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역주의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조 지역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나눠 쓰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면 작물 경작을 다 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권을 가보시게 되면,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있죠? 예, 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여부는 나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 주고요. 못 사는 나라는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 있죠? 예, 이거 소유권 인정해 줘요, 안해 줘요? 이거 안해 준다고요. 이건 민법상에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주죠. 이걸 인정을 해준다고 두번 나온 거예요. 인정이. 똑같이 지문도 2번 지문으로.
예. 그래서 15회, 16회 연속적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한 미치는 이제 권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가 한계심도라고 그러죠. 예, 그걸 대심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지하에 일정한 이 깊이까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봐요. 근데 지하철 공사하다가 이거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보상해 주도록 돼 있어요. 보상이. 옛날에 비해서는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말뚝 쳐놓고 그냥 밀어버리면은 보상이고 뭐 아예 소리도 못 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민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 다 해야 되고 사업 타당성 분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중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있죠. 예, 이거는 사적인 공중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지는데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해 주고요. 그 위의 공간은 항공로 있죠. 예, 비행기가 다니는 이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라고 해놨죠. 위치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절대적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가 있다고 그러죠. 네. 이 절대적 위치는요 부동성에 기인한 지리적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적 위치 있죠. 예, 얘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사회적 위치와 행정적 위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대적 위치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토지의 가치를 판정할 때요.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 있죠. 이 사람은 토지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라고 본 거예요. 근데 리차드 허드 같은 학자 있죠. 이 사람은 그 위치의 가치 있죠. 이거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토지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접근성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농사, 그러니까 농업 활동할 때 있죠. 그때 토지의 가치는 비옥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농사 지으니까.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는 중요하지 않죠. 네, 접근성 여하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저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에서 1호선 지하철 있죠. 얘가 수원이 종착역이었다고요. 근데 그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천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안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멀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이들 통학시키거나 그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안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그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여기 주변에 방어도 줬다고요. 통학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 학생이 대학이 한 대여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요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 원룸 이런 게 막 지어졌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1호선이 연장이 돼갖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접근성이 틀려지죠. 옛날 같으면 시외버스, 고속버스나 이거 타고 내려가거나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하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학부모가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원룸의 공실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낭패본 거죠. 처음에는 좋았겠죠. 막 물반 고기반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 데려가 보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은 대여섯 개씩 있지. 학생들은 막 수두룩하지. 빈방이 없어서 난리지. 야 여기에다가 원룸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구나. 이거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덥석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3년 잘 유지한 거죠. 이 상태가 계속 가기를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탁 연결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대학들도 민원이 빗발쳐가지고 기숙사 시설을 또 증설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몇년 뒤에 일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저런 상황이 될지. 그런데 이렇게 확산 지금 더 내려갔잖아요. 신창이가 어디까지 갔어요? 예.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변화를 누가 잘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그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발표할 때 어디에 도로가 뭐가 개설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국도 어디 뚫리고 뭐 이런 걸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연결에 대해서 뭔가 하나만 생기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죠. 거기 보면은 접근성이라고 해놨잖아요. 접근성이라는 게 어떤 목적물에 도달한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 상대적 비용이 교통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죠. 교통비용. 그러니까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하고 노력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여기 가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1호선으로 와서 여기에서 아니면 시외버스 타고 내려가든가 뭐 별도의 교통수단 환승을 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타고 그냥 내려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교통비용이 적게 들면은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높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은 게 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는 거예요. 접근의 대상물이 편익시설이면은 가까울수록 가치가 높아지겠죠. 집에서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이러면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5분 거리에 뭐 변전소라든가 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근의 정도예요.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은 감가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주택, 철길 옆에 주택, 버스 종점 주변에 주택 있죠.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리와 접근성이에요.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예, 근래는 이제 주차장 문제죠.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차를 댈 데가 없거나, 그죠? 아니면 일방 통행길 있죠. 그러니까 눈에는 가깝게 보여도 실제로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회해거나 주차를 공간을 찾기 위해서 한참을 돌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용도예요.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이 틀려져요. 일반적인 소매 상점은 접근성 중시해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찾는 빈도가 적은 부동산이 있죠. 기도원, 요양원 등은 접근성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기도원은 국도 나가다가 샛길 사이로 쭉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어, 이런 데도 기도원 있네 이러고 가는 거죠. 네, 별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위에 국도 같은 데 이렇게 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뭐냐면 5km 전방에 과일을 판다든가 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km, 1km 이걸 줘요. 이거 왜 국도에 대해 주냐면 국도가 속력이 빠르다고요. 그냥 쭉 간다고요. 근데 여길 점포를 들려다 그러면 차선 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2차선 돌으면 2차선으로 가야 되고, 그저 3차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쭉 지나가다가 여기 뭐 파는 점포가 있잖아요. 보고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 5초 걸린대요. 5초면 지나간다고요. 쭉 해서.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살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탑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국도변에서는. 다 오랜 경험에서들 해본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관한 거는 그 옆에 보면은 기출문제 또 지문 있죠? 예. 그거 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예, 경제 쪽으로 들어가시죠.